오늘은 올류 카니발 네. 엔진오일 교환차 오셨거든요. 아까 제가 영상을 지금 안 올렸는데 한 개 올리러 20분짜리 영상을 찍어놨는데 어제 답글에 왜 냉장고하고 냉동기하고 우리 집에 에어컨은 에어컨 플러싱을 안 하는데 왜 자동차는 플러싱을 합니까?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.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. 그래서 내가 20분짜리를 대충 이제 해놨는데 오늘 출근해가지고 이제 이 차는 우리 샵에서 에어컨 플러싱을 했어요. 플러싱. 근데 차주분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합니다.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다고. 진짜 잘했다고. 그렇다. 내가 이 얘기를 또 이런 영상을 찍어놓으면 둘이 짜고 얘기한다. 그런 사람이 있는. 그런가? 우리 이건 생방이야. 생방. 그 차주분이 너무 19도를 안 내려간답니다. 추워서. 너무 좋다고. 그래서 차주분 그 느낌을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진짜. 네, 진짜 블러싱을 하고 에어컨 딱 온도 막 18도 19도 딱 설정을 해놔면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이 바람이 살갗게 돼가지고 이 추워가지고 제가 19도 밑으로는 온도가 안 내려요. 봐봐. 진짜 시원하다니까. 우리 그 진짜. 하기 전에는 어땠지 이거? 그때는 제가 19도 18도 해도 그나 막 억수로 시원하다 뭐 그런 거는 좀 시원하다. 네, 조금 그냥 조금 시원하다. 그런데 이거는 진짜 억수로 진짜 시원합니다 진짜. 봐봐, 내가 얘기한다 아닙니까? 정비사들이 냉동오일 교환해가지고 교환하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은 마음고 쓰잘데기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내가 제 인생 사범선 장비 7대 샀어요. 3대 한대 팔아먹고 2대 버렸어요. 고장났어. 그런데 그만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에어컨이 작업을 해놓으면 시원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지금도 있다 아닙니까?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. 망고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한다고. 안 해도 될 것도 너네 카센터 너네 돈벌이 모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. 그래, 차주분한테 이런 반응이 안 나오면 저 안 합니다. 두 분 다 왜 그 돈 몇 푼 몇만 원 받아먹고 차주들한테 요거도 물지도 말해. 내가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.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정비사이니까 좀 보다 나은 그걸, 차주분들이 오는 고객들, 저한테 오는 고객들은 좀 서비스가 좀 고장 안 나게 좀 좋게 오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. 내 돈 버리려면 이거 뭐 왜 그걸 해? 나 나쁘고 나중에 고장 날 때까지 그죠? 나 나쁘고 그리고 안 시원한 차 들어오면요, 에어컨 컴프레셔 갈아보죠. 에어컨 컴프레셔 콘덴서만 갈면 시원해져요 그냥. 그런데 요즘 날씨 요 진짜 지금 뭐 30도 이래 올라간다입니까? 네. 올라가는데 진짜 저렇게 세팅해놔면 진짜 춥다고 느껴진다니까요. 진짜 그 정도로 시원하니까. 봐봐, 이게 못다 이거. 그 정도로. 그러니까 이 차주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다니까. 오늘 그래 지금 이 영상을 안 올렸어요 아침에. 어제 그분이 나한테 왜 냉장고하고 내가 나도 그래 생각해봤거든. 냉장고하고 집 에어컨은 플러싱을 안 하는데 왜 자동차는 하느냐. 똑같은 냉동기인데 할 답변이 없어. 말할 말 게 없어. 내가 왜 해야 되지, 뭐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앞에 걸 20분짜리가 있어요. 그걸 한번 봐보세요. 제가 뭐 최대한 설명을 한다고 해놨는데 근데 진짜 아까 저기도 그랬어. 내가 냉동하는 전문가한테 내가 진짜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. 물어보고 싶다. 왜 이게 이래 됐는지. 근데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사용하다 보면 이 엔진오일도 지금 엔진오일 갖고 잖아요. 엔진오일도 세척에 바꿔놓으면 차가 아주 부드러워져요. 그게 뭐냐면 안에 내부에 있는 압축 압력이 약간 올라간다고. 이게 진짜 뭐 우리 스쿠프 가지고 재나면 이게 차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 세차 때는 그 압축 압력이 잘 나오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압축 압력 떨어지면 밸브에 카본도 끼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런 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엔진오일로 가 해주면 그 유막 요즘 지대 엔진들이 왜 그러냐, 이 스프링 압축 압력 너무 빡빡하게 꼽아놔서 그래. 옛날 차들은 좀 출력이 약간 엔진을 약간 이 다운사이징 해놨으니까 엔진은 작게 만들고 출력을 높이 나오니까 이게 빡빡 압축 압력을 그걸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막으로 한번 세척을 해주니까 압축 압력 올라가니까 차가 부드러워진다는 걸 느낀다.
베라크루즈 모하비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중고차 사가지고 그리고 새 차 사가지고 신고 타시는 분들 오일만 갈아줘도 진짜 와 선생님 차가 달라지네요. 그래서 그 얘기 한다니까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차주분이 오자마자 와 사장님 에어컨은 진짜 잘 나옵니다.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어. 그리고 이 얘기를 꼭 차주분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서 담아놔야지. 맞지 않습니까? 그지야? 그래도 내가 비싸게 받았습니까? 그래 비싼 것도 아니야. 어째보면 풀시가는 게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. 나중에 시간 좀 BM도 지금 우리 5시리즈 저거 적어도 해야 돼. 다시방 다 내라 하거든요. 저 고질병입니다. 저 차주분들도 저 뭐 센터 갖고 들어가면 좀 한 달 넘게 걸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오더를 받아놨는데 고장나면요 어마어마하게 돈 나옵니다. 저 BM은 200만 그냥 넘어갑니다. 국산차들도 지금 그 수리비 한 30에서 거의 한 30에 스타트 된다 보면 돼요. 에어컨 고장나면 그 다음에 부품값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다음 한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100만 원 못 파는 것도 있고. 그래서 고장나기 전에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돈 벌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. 나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. 우리 집 가까이 계시면 우리 집 오고 멀리 서울에 계시면 서울에 거기 많아. 우리 선배님들 장비 갖고 내보다 나라고 끼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가서 해도 돼. 그래서 에어컨은 꼭 한번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내가 특히 봉고3 포타 그랜드 스트렉스 체어맨 이런 차들 색깔을 돌았다면 절단 납니다. 절단 나. 그 작업도 안 해요. 그리고 SM5 이런 차량들은 아예 실내 작업도 안 하려 한다니까. 왜? 엄청 힘들어. 힘들었기 때문에 그 에어컨 전문점이라고 저 있잖아요. 그런데 내 진단 내리가 에바 터 있다고 에바로 그 사장님 이거 실내 작업하면 그 사장님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여름 잠수함 하는 사람들이잖아. 여름. 그런데 그 사람 내한테 하는 말은 아이고 그거 안 합니다. 돈 많이 주도 안 합니다. 그 사람이 바로 합니다. 그 정도로 힘들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실내 터지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밖에 이런 것들은 예방 정비 조금 하고 올 갈고 하면 이 차도 얼마나 지금 만족하고 타고 계십니까? 나도 마찬가지. 나는 자동차 타 풀랭방 전화 타고 다닌다니까. 그래 차도 19도까지 못 내리겠다면서 그래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. 그래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. 저번에 그 용인에 계시는 분도 저 에쿠스 우리 저 스타리아 사신 분 그분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 에어컨 플러싱하고 메탈라이저 천가제 넣고 이래가지고 타다가 사고가 난 거야. 사고가 나가지고 그 거기서 업체에서 그 바꾸고 에어컨 가스는 가스가 덜 시원한 거죠. 그래서 그 차주분이 좀 약간 덕적이 계시거든요. 덥다 이거야. 그래서 그 근처에서 했어 또. 근데 내가 싫어하는 업체야 거기가. 내가 싫어하는 업체야. 지 물건만 좋다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 나 정말 싫어하는. 아 지만 용가리 통빼가 아이고. 그 사람 그 집에서 작업하고야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 와서 다시 했어요. 그 차주분. 그래서 그 사람 빼고 그 사람 빼고 우리는 싫으면 싫다고 바로 떼놓고 얘기합니다. 업체를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. 그러니까 꼭 한번 하시고 여름 올 여름 시원한 가족들의 차는 산대 나중에 그 뭐 장마철에 야간에 에어컨 안 대봐 비까지 와봐봐 시험 난리 나는 거야. 난리 죽습니다. 죽어 진짜 죽어.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 에어컨 또 한번 이 앞정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굳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라고 막 빌거나 막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오케이? 하면 좋고 만족도가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돼. 하지만 안 해도 돼. 당신의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야. 당신의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야. 그 에어컨 재생하는 업체 사장님들은 에어컨 폴리싱 고장이 안 나면 뭐라 하겠어요. 에어컨 폴리싱 고장 안 나도 그런 얘기 할 거잖아. 미션 오일도 갈지 마. 미션 오일 갈지 마. 그래 미션 업체들 그 재생하는 업체 사장님들 돈 많이 버리지. 그 사장님들요 재생한 미션 사장님들 그래 할 겁니다. 뭐 100만 원인데요. 이래서 재생하면 100만 원입니다. 비싸다. 차 바로 빼줘. 바쁘다. 그런 사람들이야. 왜 차고 넘쳐. 미션 고장 난 차들이 차고 넘친다니까. 당신 아이들로 바쁘다 차 빼라 빨리 그딴 소리 하면 차 빼라 바로 그럽니다. 장사 잘 되는 옛날 때처럼 아 고객님 뭐 이런 거 없어. 그 성격들이 그 사장 성격들 따는 알아. 야 차 바로 빼 바로 사람은
그래 나중에 되면 그 다음에 이틀 3일 넘어간다니까. 아시겠죠?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끝.